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흔히들 가장 위험한 모범지역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 사우스 센츄럴 지역에서 리코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들 여전히 아직도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29 폭동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사우스 센츄럴 지역의 리코 그리고 마켓 등은 거의 대부분 90%가량 우리 한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로 낮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우스 센츄럴 흑인 밀집 지역에 한인들 리코 업주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경기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이 한인 소규모 업자들은 매출이 줄고 거기다가 이 흑인 지역에서는 캐캐묵은 인종차별 논쟁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K타운 핫 이슈는 사우스 센츄럴 지역에서의 생존입니다. 홍재식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런 얘기 우리가 한 20년 전에도 리포트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또 이 얘기를 해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남가족 한인식품상전합이죠. 캐그로에 따르면 사우스 센츄럴 지역에만 많게는 한 천여 개 회원 업소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비한인이나 또 비회원 리커스토어나 컨비니언스 스토어까지 합치면 2,800여 업소 규모라고 하는데요. 익히 알고 계시듯 이 지역에는 흔하게 언급되는 어려움이 먼저 도둑입니다. 가게에 들어와서 각종 물건, 특히 맥주 등을 훔치거나 외상을 요구할 때 업주들이나 일하는 분들이 당연히 제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인종차별 이슈를 제기한다거나 아주 심하고 강한 애티튜드를 보인다고 합니다. 한인 업주들은 일부터 언어 장벽도 있어서 결국은 이 물질적 또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해당 업소들의 안전장치가 있을 텐데요. 위험성은 여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린 것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 우리 홍재식 기자가 해준 것 사실 20년 전에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다시 뭐 전혀 변한 게 없는 그 사우스 센츄럴 흑인 밀집 지역의 상황인데 네.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이 사우스 센츄럴 지역을 떠나는 업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좀 어때요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업소 내에 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뭐 CCTV도 있고 어느 곳은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도난이나 다른 문제를 좀 방지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 지역에 그 지역의 스토어들을 이제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캐그로 회원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복합적이고 근데 들어보면 또 이해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의 환경적 문제도 큽니다. 이 캐그로 김중칠 회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저희가 전화로 김중칠 회장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한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매우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중에 요 부분은 꼭 좀 아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좀 추려봤습니다. 네. 예, 먼저 김중칠 회장의 얘기입니다. 네. 참고로 지금 우리 홍재식 기자가 캐그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혹시 이제 그 캐그로가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듣는다면요. 네. 이 캐그로는 일단 남가주 한인 식품상 연합으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마켓이나 리코스토어들을 회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체 남가주 지역에 회원 업소들이 이 남가주 지역 뭐 사우스베이나 샌디에고까지 넓게 퍼져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네, 거기까지 일단 캐그로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캐그로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KAGRO 네. Korean American Grocers 알은 모르겠네. Retailers Organization 뭐 예, 그쯤 뭐. 되겠죠. 네네. 한인 식품상 협회 회원들의 그 리더인 김중칠 회장의 얘기를 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한인들이 지금 주인으로 있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들은 주인의 연령이 60세에서 75세까지 뭐 많게는 80세까지도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받아서 장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인건비를 쓰게 되고 지금 인건비가 해마다 1불씩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이제 15불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아침에 문을 일찍 열으면은 돈을 벌어서 다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안 열게 되면은 그 재고량은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열 수도 없고 열 잔이 웨이지가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그 고통을 겪고 있죠, 지금 현재도. 네. 아, 제가 몰랐던 부분 하나 지금 알았습니다. 아, 아침에 문을 열자니 인건비가 나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아침에 문을 안 열고, 장사가 좀 될 만한 시간부터 열면 되지 않을까. 그 매출 조금, 예, 익스큐즈 하더라도, 인건비가 안 나가면 결국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것까지 맞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네요. 재고가 쌓이면 문제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야, 그런 문제가 있네요, 또. 네. 네, 지금 저 김용철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민 1세대 사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네. 그 자녀들이 물려받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고요. 네. 또 일부 1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다뤄야 될 문제긴 한데요. 한인 상권의 세대교체라는 측면에서 다 같이 고심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이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 상권 그리고 위치나 모습 등이 변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이 4.29 폭동 얘기를 앞서 제가 잠깐 했는데 이게 뭐 이 상황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4.29 폭동이 발생한 지도 그게 1992년이니까 26년. 26년. 예, 이야, 벌써 30년 가까워지는데요. 네. 사우스 센츄럴 LA. 이 흑인 밀집 지역. 그 지역은 거의 30년이 돼가도록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건가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확실히 예전 그 폭동을 전후한 때보다 한흑 갈등을 조장하거나 네. 한흑 갈등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즉 이해관계가 많이 성립됐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근데 그것이 한쪽 즉 우리 한인 사회에서의 이해 노력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두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보죠. 이 폭동이 이미 언급됐으니까 말입니다. 우선 그 지난해 사우스 센츄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미 만취한 흑인 손님이 리커스토어에 들어와서 이 술을 사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네. 만취한다는 기준은 뭐 입에서 불어보기 전까지 모르지만 업주가 아, 이 사람은 술이 너무 취했구나. 그래서 내가 술을 팔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서 술을 안 팔 수 있는 권리가 가게 주인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들어왔어요. 만취한 사람. 네, 들어와서 물론 이게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제지를 했겠죠. 네.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거나 우리 업소에서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두고 흑인이라고 차별받았다면서 일부 인권단체들이 격하게 가게 앞에서 시위했었습니다. 물론 네. 흑인인권단체죠. 네. 또 당시에는 야 이거 폭동나는 거 아니냐라고 아. 되게 예의주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다 뜬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흑인단체가 한인단체들과 미팅을 연이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도 뭐 홍자식 기자도 그랬지만 저도 그때는 말단 필드 취재 기자 네. 흑인 단체들이 이런 일을 슬그머니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우리가 긴장하기 시작하면 그 흑인 몇몇 단체들이 우리 한인단체에 연락을 먼저 해요. 네.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그 캐그로 그러니까 한미식품상협회에서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왜냐하면 네.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LA 한인회도 끼면서 이제 시정부실하고 같이 3사자가 대면해서 이제 회의를 계속 하는데 네. 이게 아직 뭐 정확하게 제가 그 단체 이름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이게 너무 이슈가 되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너무 이슈가 되면 네. 그 흑인 단체 인권 단체가 네. 원하는 게 그거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 정도죠.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흑인단체 이름 얘기했다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죠. 아, 예, 무섭지는 않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어쩌... 아, 왜냐면 예. 30년, 20년, 5년 전 그 당시에 그 흑인단체들이 얘기하자고 한인단체장 불렀잖아요. 한 번은 갔더니 거기 그 단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 흑인 그 뭐 약간 갱 멤버들하고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네. 친구들인데 다 복면을 하고 나타났어요. 네, 네, 까만 네. 선글라스 쓰고 그 손수건으로 코 밑을 그 묶어서 복면을 네. 복면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자기 얼굴 언론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렇죠. 이게 그 여기 그 얘기하면서도 잠깐 나왔던 게 뭐냐면 이 당시 그 해당 리코스토어에서 시위를 할 때 네. 예전에 그 우리가 60, 7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이 한창 일 때 말콤 엑스가 중요했던 블랙 파워라는 거 있죠. 네네네. 그게 다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로 내려오는 어떤 그 흑인 인권 운동과는 전혀 다 상반된 얘기인데 네. 다시 얘기를 이어가면
이 흑인 단체가 한인 단체들과 이 미팅을 하면서 그 지역 업소들이 자신의 단체에게 기부를 좀 해라. 결국 그건 그거군요. 네, 기부를 네. 좀 해라. 그러면 편하게 영업이 가능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무슨 갈취야 뭐야? 이게 그 정말 죄송합니다. 시골에 가면 그 동네 아 이런 표현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동네 양아치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 네. 자리세 받는 것 같은 예, 그런 예. 느낌 약간 있죠. 비슷한 뉘앙스. 물론 지금 흑인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과정이 보니까 자꾸 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지울 수 없는데 그렇게 기부를 하면 편하게 그 영업을 하겠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심한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 한인 업주들이나 뭐 다른 모든 리코스토리 그 비한인도 포함해서 네. 이게 자기네들이 하는 이런 에리튜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업장 놓고 그냥 나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빨개밖에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LA 시정부까지 관여해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말만 들어도 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부라는 형태를 빌려서 돈을 내면 업소 운영이 좀 편해질 것이다라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협박 같은 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정말 앞서도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양아치들 자리세 받듯이 이렇게 뭐 이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부받을 곳이 없어서 운영이 힘든 관심받기 어려운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이런 그 좋지 못한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자, 조금 전 그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 되는데요. 생각만 해도 안타까웠던 그 두순자 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20년, 30년 전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 이게 되게 재미난 것이 아직도 한간에는 4.19 폭동의 도화선이 두순자 씨 사건으로 보고 결국에 한흑 갈등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 예. 당시 취재할 때 현장 필드에서 그 제 이름도 아니죠 뭐래요. 그 워렌 윌슨이라는 흑인 기자가 있었어요. NBC의 유명한 기자인데 지금은 네. 은퇴했지만 그 워렌 윌슨이라는 기자가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흑인인데 이 폭동 이거는 한인 타운과 관계도 없고 두순자 씨도 관계 없고 white people created this 그랬어요. 네. white people created tension between Korean and Black. 네, 맞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기억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요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은 항상 자료 화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근데 그 당시에 CCTV 영상을 보면 이 흑인 소녀로부터 폭행을 거의 엄청나게 받습니다. 두순자 씨가.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물건을 훔쳐 나가던 티네이저에게 폭행을 당하던 두순자 씨가 도망가고 있는 흑인 소녀의 뒤를 향해서 이제 총을 쐈다는 얘기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무거운 판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뭐 집행유예로 나왔죠. 네. 예. 과실로 해가지고 집행유예. 제 그 재판 매일 갔기 때문에 알아요. 수도 없이 갔어, 제가. 그 동영상도 수도 없이 봤다고요. 네네. 네. 근데 안타깝지만 아직도 사우스 센츄럴에서는 한흑 갈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정서가 좀 작용하는 듯하다고 합니다. 네, 그 흑인 지역의 일부가 불순한 세력이 그걸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도 우리 한인들이나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한인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단지 업주가 한인이고 손님이 흑인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곳 영업과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데 훔치는 거고 네. 그것을 제지당하는 것은 어느 지역 업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폭동 이후 한인 사회가 그 굉장히 저자세로 나갔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어디 회장님이라는 인사들 가운데 누구누구는 거기에 앞장서서 한인 사회도 잘못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네. 뭐 아직 공식적인 사과가 없습니다. 흑인 사회로부터 네. 예, 저희 한인 사회에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잠재돼 있는 어떤 정서적 괴리감을 고스란히 안고 장사하는 거죠, 지금은. 그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을 흑인 일부 불선한 세력들이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네, 맞습니다. 기억나? 너네 옛날 그 사건? 응? 난 다 기억해. 너 또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 돈 내. 기부해.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양아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의 환경적인 어떤 악순환, 이런 게 아직도 변하지 않아서 좀 답답한데요. 이 K그로 식품산업회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캐그로는 일단 각 지역 회원들 수백 명과 단체 대화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 사항과 실제 사건 뭐 정보 등을 일단 빠르게 공유를 하고 있고 네. 또 회원 업소가 아니더라도 한인 업주들이면 누구나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중칠 회장이 전화 인터뷰에서 더 강조했던 것은 업주 혼자 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협회와 좀 상의를 해서 요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김중칠 회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일들 자체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협회에다 연락을 해서 그거를 이제 관계 기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 폴리스 디파트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풋 어소시에이션하고 같이 그 일을 추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한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그 일을 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개인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그 대응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일단은 무슨 일이 나면 협회에 연락을 하면은 우리 협회 차원에서 그 지역 기관들과 같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협회가 나서면 조금 낫겠죠. 네. 네. 협회가 네트워크를 좀 잘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뭐, 범죄를 제로, 이런 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이런 것을 막는데,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는 LA, 가능할까요? 네, 뭐, 결국 커뮤니티가 좀 힘을 모아야 하는데요. 조금 더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이제 한인타운 우범 지역에 CCTV가 이제 설치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어쩌면 한인타운, 그리고 이 우범 지역에 대한 안전 강화 첫걸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CCTV 얘기하셨는데 이 CCTV 얘기는 잠시 후 9시에 이 정찬영 회장을 좀 연결해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CCTV 얘기는 이제 9시 정찬영 회장에게 좀 숙제를 넘기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에서 손님이 왔는데 술이 너무 취했다. 업주가 술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예,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네. 아, 그거는 예, 뭐 그렇죠. 그거는 네. 업주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왜, 네, 그렇죠.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네. 팔면 자칫 또 그 팔았다고 너 왜 술 취한 사람한테 술을 팔았어 하고 네.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파니까 네. 왜 나한테 술 안 파냐고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동네 불량배들이 달게 됩니다. 업주분들 네.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정말 흑인이라는 이유로 손님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 업주분들 반드시 기억해서 아무리 흑인 고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잘 대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부분도 꼭 알아야 하겠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K타운 핫 이슈, 흑인 지역에서의 생존, 홍재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0초 후에 뉴스 이어집니다.